수가성의 여인처럼, 생명의 빛을 따라 신앙의 길에 섰던 복음을 사모한 처음 여성처럼, 2016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날들이었습니다. 여성교회는 주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말씀으로 뜻을 세우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도구가 되고자 노력했던 2016년. 그 열정 가득한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여성교회는 자아발전을 통한 리더십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교육대학을 통해 중간 리더를 발굴하고 훈련하며 지도자 교육대학을 이수한 회원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최적화된 회원 교육 공동체 아름다운 세움센터는 월요 인문학 강좌와 이동 강좌, 여성교회 활동 전문 강사인 세움이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회장의 리더십 강화와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지방회장 대상의 직무 연수, 지방회장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교회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장 세대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감리회 소속 선교사 자녀를 초청하여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부모님을 파송한 감리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성교회의 내일을 책임질 차세대 여성 리더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며 청소년 선교회 활동을 응원합니다. 여성교회는 여성 목회자의 목회 활동을 위해 후원하고 있으며, 또한 은퇴 후에는 안식관에서 기도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봉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는 20여 년간 나라와 민족, 여성교회를 위한 기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웃에게 위로를 전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향한 폭력, 차별, 교육 기회의 박탈 등이 이어지고 있는 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굳어진 틀을 깨고 생생함을 더 깊고자 하는 제목으로 우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같이 해주신 100만 여성교 회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래 여성교 회원들을 위해 우리가 모두 기초가 되어 더욱더 행복한 여성교회를 만들어 나가십시다. 2017년 굳어진 틀을 깨고 생생함을 더듬자.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 지방연회를 이루고, 우리 모두가 전국연합회라는 커다란 하나, 함께하는 우리를 이룹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다름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성교회를 성장시킨 동력입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역사의 주인공입니다.